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시면 풍성함을 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명령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절부터 이제 명령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마음의 소리를 동일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하도 옛날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옛날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거의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치마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허리에 띠를 띠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것은 일할 준비를 하라,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근신하라 라는 말은 쉬운 말로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지금 네 번째 명령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명령은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잔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으로 주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거죠.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여섯 번째 명령, 오늘 본문 14절에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랐던 너희들의 생각이나 너희들의 지식이나 이런 것을 따르지 말고 너희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적을 때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베드로 후서를 썼지만 베드로 전서가 자신의 유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쓸 때에 나그네된 너희는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내가 열 가지 부탁을 한다 라고 해서 1장에 지금 편지를 쓸 때 앞부분에 열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허리가 되는 부분, 너희 욕심을 본받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예수님을 만난 그 3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전혀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은 것을 보았다. 너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거룩한 자가 되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동을 할 때에 구별되고 다른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룩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또 다시 한번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여덟 번째
반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치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신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서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홉 번째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가 보는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1장 첫 부분에 1절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해놓고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이다. 그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동안에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희가 심겨진 곳에 너희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삶의 한 순간순간을 두려움으로 지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2절 열 번째 명령 베드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요, 이 사랑하라는 말 하기 전에 19절이 나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9절에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는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흠없고 점없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는 끝까지 흠없고 점없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몸을 불살라서 고린도 13장 3절에 네 몸을 불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불사른다는 말은 번제로 드린다는 말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그 향기는 불살라서 번제로 들려질 때에 나오는 향기를 말합니다. 결국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불사른다는 그 결국은 내 몸을 내어주는 희생을 사랑으로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애를 키우다 보니까 6학년 정도가 되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옷을 입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때도 옷 하나 안 받고 입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자꾸 똑같은 옷을 계속 좋아하는 옷이 있는데 냄새가 날 정도로 2주 동안 계속 그것만 입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엄마 아동학대죄로 걸려간다, 잡혀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받고 있더라고. 자기 옷 하나 받고 있는 그런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만큼 뜨겁게 희생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의 인생은 바람 불면 쓰러지는 꽃에 매달려 있는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서 시간과 노력과 가진 모든 소유를 남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강을 흘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열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 욕심을 뭐라고,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풀의 꽃과 같은 저희들의 인생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감격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